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한번 보시면은, 자, 우선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하는 부분이 또 이런 얘기죠. 이런 질문 또 많이 나오는데,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냐? 이걸 많이 또 내거든요. 시험 지문 속에. 그러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을 우리는 할인 기법이라고 해요. 할인 기법. 이 할인 기법이라고 하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비할인 기법이라고 해요. 비할인 기법. 할인 기법, 비할인 기법. 요것도 우리 출제를 또 우리가 자주 하죠. 할인 기법, 비할인 기법. 자, 그러면은 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에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습니다.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우리는 디스카운티드 캐시 플로우에서 약으로 DCF법이라고 하고, 또 현가 회수 기간법이 있습니다. 자, 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는 비할인 기법이죠. 여기에는 정통적 분석 기법, 정통적 분석 기법과 어림세법, 비율 우리가 분석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폐 시간 가치를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바로 이 얘기거든요.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만다.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면은 화폐 시간 가치를 뭐 한다? 고려한다. 그러면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으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정통적 분석 기법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단순 회수 기간법과 회계적 수익률법 또는 회계적 우리가 이익률법이 있죠. 여러분, 회계적 수익률법 또는 회계적 이익률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건 여기 수익률이 들어가서 이것을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장당히 많아. 그 출제를 제일 요걸 많이 해. 요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걸 많이 출제합니다. 예? 요 수익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요거 21회 시험에도 정답 물었죠. 17회, 19회, 21회. 그래서 시험 문제 요거 많이 출제하는 용어입니다. 25회 한 다섯 번낸것 같아. 시험 문제. 자, 그러면은 우선은 단순 회수 기간법은 뭐죠? 자, 단순 회수 기간법.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영년은요. 영년은 현재입니다. 영년은 뭐죠? 현재. 시험에 우리 나중에 보다가 표보다 영년 남아, 아, 현재구나. 그러면은 1년, 2년, 3년, 뭐 4년 이렇게 가겠죠. 자, 현재 영년 마이너스는 돈이 나간 거, 플러스는 돈이 들어온 거. 마이너스 돈 나갔죠. 현재 투자 금액 3억 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현재 투자 금액 얼마? 3억 원인데 투자했어요. 1년 차에 1억 원의 현금 수입 발생. 2년 차도 1억 원, 3년 차도 1억 원, 4년 차도 1억 원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러면 현재 투자한 금액 3억을 회수하면 몇 년까지만 하면 돼? 3년. 1억, 1억, 1억 더 해주면 되죠. 그래서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가지고 현재 투자한 금액 3억 원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뭐라고 한다? 단순 회수 기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몇년 소요된다? 3년이죠, 지금. 그래서 이 투자한의 회수 기간. 자, 지금 예를 들어서 투자한의 회수 기간이 몇 년이다? 이 3년인데 이 기업이 설정한, 여러분 기업이 설정한 이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이 7년이다.
근데 7년보다 더 빨리 회수했네요. 7년보다 더 빨리 회수했죠, 투자 금액을. 그럼 이때는 투자 잘했다 못했다? 잘했겠죠. 투자를 일단 채택하는 거죠. 근데 투자 안에 회수 기간을 비교하는데 이게 컸다. 여기 7년인데 뭐 여기 투자 안에 회수에 10년 걸린다. 그러면은 이때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너무 크니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 안에 회수 기간은 뭘수록 좋아요? 그래서 투자 안에 회수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자,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은 이 단순 회수 기간인데 현가가 나오죠. 현가는요, 1년 후에 현금 수입 1억 원을 뭘로?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요. 또 2년 후에 1억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면 1억보다 작거든요. 할인하면은 3년 후에 이것도 할인해서 다 더해봐야 3억 안 돼요. 그럼 또 4년 차도 또 할인에 들어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잖아요. 할인을 하니까 뭐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현가가 들어가거든요. 현가는 현재 가치로 할인한 다음, 현재의 가치로 이렇게 할인한 다음에 현재 투자한 금액 3억 원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뭐라고 한다? 현가 회수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죠. 자, 17회, 19회 시험에 또 출제한 용어입니다. 자, 우선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 단순 회수연법 이렇게 숫자 주어지고 뭐 몇 년 걸리냐 요걸 출제를 우리는 또 16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했죠. 요 개념은 많이 나와요. 요 표를 이용한 문제가 한번 16회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 한 다섯 번 출제를 했습니다.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331페이지 보시면 회계적 수익률법이 나오죠. 자, 회계 장부상에 이 기입된 수입 그리고 지출 비용이죠. 비용을 근거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24회 시험엔 또 요 용어가 나왔죠. 회계적 수익률이란 용어가 나왔죠. 24회 시험에는요. 요 개념을 또 말로 출제했어요. 회계적 수익률은 연평균,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한 금액으로 나눠주고, 이 말을 우리 출제를 했어요. 24회 시험에 말을. 회계적 수익률 개념, 이것이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수익률 또는 목표로 하는 이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어떻게 돼요? 채택하고 작으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선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2년 전 25회 시험에도 또 출제를 또 우선 우리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관련해서 331페이지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용어죠. 자,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요, 우선 세후 소득을 기준한다.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뭐를 기준? 세후 소득 기준. 세후 소득 기준이고 전체 투자 기간. 여러분 전체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처분할 때까지 전체 투자 기간입니다. 전체 투자 기간 동안의 모든 현금 흐름을 반영합니다. 자, 여러분 26회 시험에는 모든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않는다 출제했거든요. 모든 현금 흐름을 반영합니다. 모든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인데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순 현재 가치법. 여러분 순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순 현가라고 하죠. 순 현재 가치법을 순 현가법. 순은 net present value NPV 법이라고 하죠.
MPV법.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또 매년 출제인데, 한 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두 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또 이해를 해두셔야 될 부분이죠. 순현재가치법, 순현가법입니다. 자, 개념도 한 세 번 출제했죠. 자, 개념을 보시면은, 자, 이 개념을 보시면은, 자, 이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계와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지분의 현재 가치 합계를 서로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항상 수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순현가는 NPV라고 하는데, 자, 이 수식은 하여튼 시험에 우선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는 수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수식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계산 문제 하려면은 순현가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PV라고 하고, 현금 유출, 현금 우리가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를 현재 투자금의 I라고 한다. 자, 이것을 서로 빼준 것을 우리는 순현가인데,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무슨 시점?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입니다. 요거 가끔 시험에 14회는 요걸 빼서 출제를 또 했어요. 14회 시험은요, 요걸 빼서 출제를 했어요. 자, 현금 유입은 뭐다? 현금 유입은 수입. 현금 유출은 뭐다? 비용이지. 비용. 수입의 현가, 비용의 현가, 이렇게 출제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뭐를, 할인율로서 뭐를 성립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요구 수익률. 자, 요구 수익률은 자본 비용이라고 해요. 요구 수익률은 자본 비용. 요걸 사용하죠. 자, 이때 현금 유출은 바로 지분, 돈 나간 이 유출은 지분 투자액입니다.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을 말한다. 우리 주의할 것은 총 투자한 금액이 아니다는 거. 예? 지분,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안이 하나다. 단일. 투자안이 하나일 경우는 단일 투자안. 독립적 투자하는 것은 한 투자안의 의사결정이 다른 투자안에 영향 안 미쳐요. 각각 따로야. 다 각각. 독립적 투자안일 경우에는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요건데 문제는 순현가는 뭐를 기준? 0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1이 아니다. 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0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순현가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많아요. 이때는 돈이 들어온 게 많으니까 투자를 채택.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작기 때문에 이때는 투자 금액보다 낮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 투자 의사 결정 기준 잘 봐두시고, 또 25회 시험에 출제된 게 또 요거 출제했었죠. 상호 배타적 투자. 그러면 상호 배타적 투자는 한 투자를 결정하면 나머지는 배제시키는 거. 상호 배타적인 투자일 경우에는 얘기죠. 순현가가 0보다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순현가가 0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순현가가 가장 큰 걸 선택해요. 순현가가 가장 큰 걸 선택하면 나머지는 배제시키는 거. 이게 상호 배타적입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여러분이 A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가 1억 원이에요.
그리고 비 투자한의 순현재 가치가 2억 원이에요. 요걸 더해주면 3억 원이 나오냐 이거지. A와 B의 투자를 동시에 쓸 경우에 요 금액이 각각 투자한 것의 합과 같아요. 이걸 우리는 가치 가산에 가산 또는 합산이라고 하거든요. 가치 가산 또는 합산. 가치 가산의 원칙 또는 가치 합산의 원칙이 성립을 합니다. 가치 가산의 원칙. 요게 성립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 투자자의 부. 웰스, 이걸 번역한 거죠. 재산,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요. 항상 우리는 극대화시킨다. 투자자의 부를 항상 뭐가 된다? 극대화시켜주는 거예요. 작년에 출제했었죠. 가치가산의 원칙. 자, 항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현가법. 순현가법이. 자, 이 지문도 25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내부 수익률법보다 이론적으로 뭐하다? 이론적으로 우월하다. 일반적입니다. 항상이란 말잘안 쓰죠.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월하다는 것. 자, 순현가법의 그러한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관련해서 이 333페이지 보시면은 수익성 지수법이 나오죠. 자, 333페이지 보시면은 수익성 지수법인데 수익성 요건 저 프로피터빌리티 P 인덱스 PI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은 투자안들의 순현가는 똑같아요. 자, 여러분 투자안들의 순현재 가치는 같아요. 같은데 특히 뭐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에 우리가 이용을 한다.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 순현재 가치는 다 같은데 이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에 적용한다. 투자 금액이 뭐할 경우? 다를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기거든요. 우리 A, B, C. 우리 A, B, C가 주어졌을 때 순현재 가치는 전부 1억 원. 이렇게 같아요. 1억 원이니까 0보다 크네요. 1억 원이니까 뭐다? 0보다 크니까 투자는 채택을 하는데 두세개다 어느 걸 선택할 거야? 이게 모르겠어. 다 똑같으니까 이때 뭐가 다를 경우? 투자 금액이 다르다. 투자 금액이 A는 얼마? 10억 원. B는 얼마? 15억 원. C는 얼마? 25억. 그럼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겠어? 당연히 A를 상식적으로 적게 투자한 게 선택하겠지. 그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자, 이 문제 이렇게 표는 주어지거든요, 시험 문제. 그럼 이렇게 표가 주어졌을 때 우리 계산을 또 어떻게 하느냐, 그게 내용인데. 그럼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나온다?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인 PI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나눠준 거 얘기해. 근데 분모 분자로 주어지는 1, 1을 기준으로 판단해.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 뭐를 기준? 1을 기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라는 거. 1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자, 25회 시험에도 나왔죠. 1입니다. 자, 이때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계산해 볼까요? A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A. 자, A 계산하면 얼마? 순현재 가치는 뭐에서? 순현재 가치는 1억이거든요. 1억 원인데 PV에서 뭐를? I를 뺀데 I는 얼마? 10억 원이죠. 그러면 얼마?
10억 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PE분 얼마? 요거 넘어가면 1억에 10억 떼주니까 얼마? 11억 원. 11억 원. 그럼 11억 원이니까 얼마? PV 11억 원을 I 10억 원으로 나눠줬더니 얼마? 1.1이 돼요. 1.1.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C는 얼마? C는 MPV 1억 원은 PV에서 I 얼마? 20억 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마? PV는 얼마? 21억 원. 넘어가니까. 그러면 PI는 얼마? PV 21억 원을 I 20억 원으로 나눠주면 얼마? 1.05예요. 어리가 크죠? 요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보다 요게 수익성 지수가 커요. 예? 그래서 우리는 순현가, 순현재 가치, 기타 투자의 판단 지표가 동일하다. 투자를 판단하는 지표가 동일할 경우에 뭐가 작을수록 초기 투자 금액 I가 작을수록 뭐는 높다? 수익성 지수, 초기 투자 금액 I가 작을수록 수익성 지수, 요게 작을수록 수익성 지수 요것보다 요게 높지요. 그렇죠? 요게. 자, 계산하는 걸잘 우선 수익성 지수인데, 그럼 이 얘기 그러냐? 예를 들어서 A 투자니 BC 비교하면 아까 변이 계수로 그런데, A 투자니 BC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어떠한가 보는 거야. 하여튼 다른 투자인가 비교하면 꼭 뭐가 뜬다? 상대적이란 말이 떠요. 다른 투자인가 비교하잖아요. A 투자니 B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어떠한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뭐다? 수익성 지수법이야. 수익성 지수법. 하여튼 상대적 수익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332페이지에 내부 수익률법이 나오죠. 자, 여러분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세 번째 내부 수익률법. 자, 내부 수익률법은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 하죠. IRR법이라고 해요. IRR법.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의 개념은, 자,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또 뭐가 중요하다? 내부 수익률 개념을 또 자주 출제해요. 자, 내부 수익률 개념은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현금 유입의 현가.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 요두 가지를 서로 같게 만드는, 요두 가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요두 개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순현가법과는 달리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는 거. 자, 시험에는 요걸 또 뭘로 출제한다? 요것을 미래 가치. 미래 가치로 또 출제를 해버려. 나중에 문제 보면 어디가 틀린지 잘 몰라요. 자, 그럼 요두 개가 같거든요. 두 개가 같으면 어떻게 돼? 이 두 개가 같으면은 순현가는 얼마? 순현가는 PV에서 I를 뺀 것도 두 개가 같으니까 이게 제로가 돼. 순현가가 제로가 되거든요. 그럼 순현가가 제로가 될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또 서로 같아요. 순현가가 제로가 될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같습니다.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또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돼? 수익성 지수는
PV를 I로 나눈 건데 똑같으니까 1.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그리고 여러분 또 요걸 출제했었죠. 순현가가 제로. 여러분이 작년 시험에 순현가가 제로면 얼마? 순현가가 0이면 요두 개가 서로 같죠. 순현가가 0이라는 거요두 개가 같잖아요. 그랬더니 수익성 지수는 얼마? 1이다. 이 지문을 우리는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사업 그 자체, 투자 사업, 투자한 그 자체 내부. 자, 여러분 투자 사업 그 자체 내부에서 나오니까 내부라는 명칭이 여기서 나온 거죠. 투자 사업, 투자한 그 자체 내부에서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다.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 자체가 기대 수익률이다.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인데 이 기대 수익률이 자본 비용인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채택을 할 것이고 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도 한세번 출제를 했었죠. 투자할 거냐, 안할 거냐. 자,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의미거든요. 자, 여러분이 1년 후에, 여러분, 1년 후에, 자, 1년 후에, 6천만 원이 발생한다. 자, 1년 후에 현금 수입이 6천만 원인데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한다. 자, 2년 후 할까요? 2년 후에 뭐 1년 후 할까? 간단해 우리. 1년 후에 6천만 원이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한다. 요걸 PV. 그리고 현재 투자 금액 I가 5천만 원. 그러면 현재 투자 금액 I는 5천만 원인데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들어준 이 할인율 M을 뭐다? 1년 후니까 여기 1승이 되겠죠? 요 서로 같게 만들어준 이 할인율 M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현금 유, 요첫 번째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들어준 이 할인율 M을 내부 수익률. 그래서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자, 문제는 요게 M이 좀 1승인데 만약에 요게 M이 몇 승일 수도 있어? 3승일 수도 있죠. 3년 후 하면은. 그러면 M이 몇 개? 3개. 여기 1승이니까 M이 1개. 여기 제곱이면 M이 2개. 세 제곱하면 M이 몇 개? 세 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부 수익률은 두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럼 두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 존재하면 그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해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할 거냐? 내부 수익률 선택이 어려워요. 그때는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뭐를 적용한다? 순현가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순현가법 이론적으로 우월합니다. 그리고 또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게 나타난다. 우리 허수 I, 허수 단위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 337페이지 거기 어림셈법 거기 위에 보면은 뭐가 나온다? 이두개 이상의 내부 수익률이 동시에 생기게 된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 수익률 계산이 불가능해지고 실수가 아닌 뭐가 생긴다? 자, 밑줄 허수의 내부 수익률이 생기기도 한다. 밑줄. 자, 어림셈법으로 갑니다. 337페이지에. 자, 이 어림셈법도 우선 출제를 또 하는 부분이죠.
작년 시험에도 또 계산 문제 또 출제를 했었는데. 자, 어림잡아 얼마 우리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규모 부동산. 자, 여러분의 어림 세법은 전체 투자 기간이 아닙니다. 이건 전체 투자 기간이 아니라 뭐만 따진다? 첫 해만 따져. 투자 첫 해에 현금 수입과 지출만을 대상으로 해. 전체 투자 기간이 아니라 첫 해만 따지는 거죠. 첫 해에 현금 수지만을 대상으로 해. 그러니까 뭐만 고려한다? 첫 해니까 소득 이득은 고려해야. 첫 해에 소득 이득은 고려하지만은 처분 시에 자본 이득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지. 첫 해에 소득 이득만 고려하고 자본 이득 고려하지 않아요. 처분 시에. 첫 해만 따져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우리는 현금 수입과 지출의 변동이 안정적인 소규모 부동산에 적용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림세법은 여러 형태의 현금 수입과 지출을 승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승수법이 있고 또 수익률의 형태로 나타내는 수익률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우선 승수의 개념을 보면은 자, 승수의 개념을 보면은 승수는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자, 여러분, 승수는 투자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데 그 기간은 길수록 좋을까요? 짧을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승수값은 작을수록 유리해. 승수값은 작을수록 유리하고 반대로 수익률은 투자 금액 대비 수익과의 비율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뭐 할수록 높을수록 유리하지. 근데 요두개 곱하면 얼마? 두 수식 곱하면 1. 곱해서 1이니까 승수와 수익률은 서로 어떤 관계? 역수 관계 있다. 역수.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운 용어 중에 자, 저번 시간에 배운 용어 중 요거 배웠거든요. 조, 순, 전, 후 배웠어요. 요두 개는 뭐를 대상? 총투자액 대상. 요두 개는 뭐? 지분투자액 대상 배웠어요. 자, 그러면 뭐다? 이게 뭐죠? 조는 조, 소득, 승수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조소득 뭐가 있어요? 두 가지.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있어요. 순은 순소득 승수. 여러분, 순소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순영업소득을 줄여서 순소득. 자, 전은 뭐죠? 세전, 현금, 수지, 승수. 후는 세후, 현금, 수지, 승수. 그러니까 승수가 몇 개? 네 개. 뭐, 네 개가 뭐가? 조순전후 이거 네 개야 승수 조순전후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승수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요 승수 앞에 있는 요게 뭐예요? 수익이거든요. 수익 승수 앞에 있는 건돈 들어온 요건 수익이야. 이 요게 다 수익 승수 앞에 있는 게 분모로 와야 돼 수익이니까 분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분자는 투자액인데. 요두 개는 뭐를 대상? 요두 개는 총 투자액을 대상. 총 투자액.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대준 총 투자액을 대상으로 해. 총 투자액. 요두 개는 뭐 대상? 요두 개는 여러분 순영업소득에서 세전 현금 수입을 모을 때이 타인 자본 대출금에 대한 뭐를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하잖아요. 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뭐만 남아? 자기 자본만 남거든. 자기 자본이 바로 지분 투자액. 이걸 대상으로 해. 지분 투자액을 대상. 그럼 여러분 말로 출제로 또 하거든요. 여러분 24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24회는 요총 지분을 또 바꿔서 출제. 지분 총으로. 24회,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죠. 말로 또 출제해버립니다. 그럼 또 주의해야겠지. 그러면 여러분 요거 암기 하나 저절로 된 거예요. 조, 승수 네 가지. 조, 순, 전후.
되겠죠? 요두 개는 뭘 대상? 총투자액. 요두 개는 뭐죠? 지분투자액. 그거 알면 다된 거죠. 그러면 자, 총투자액 보세요. 총투자 금액이 10억인데 조소득이 2억이다. 그럼 얼마? 얼마? 5네. 10억을 2억으로 나눕니까? 그럼 총투자한 금액 10억 원을 2억, 조소득 2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년 걸린다? 5년 걸린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 총투자액 10억인데 뭐죠? 순 영업소득이잖아요. 순소득은 순 영업소득인데 순 영업소득 얼마? 1억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몇 년? 10년 소요된다. 어리가 크다. 요게 크죠. 그러니까 조소득 승수보다 순소득 승수가 크다. 이건 26회 시험에 출제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순소득 승수를 뭐라고 한다? 총투자한 금액을 순수익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소득 승수를 우리는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한다. 자본 회수 기간. 자, 총투자한 금액에서 대출금 빼요. 대출금을 뺀 자기 자본이 4억이다. 4억인데, 자, 순영업소득 1억 원에서 원리금 상환액 빼서 세전 현금수가 4천만 원이다. 그럼 얼마? 지분 투자액 4억 원을 세전 현금수지 4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돼요. 세전에서 세금 납부했어요. 그 2천만 원이다. 세후 현금 수지가 2천만 원이다. 그럼 지분 투자액 4억 원을 세후 현금 수지 2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20년 소요된다. 또 이게 크거든요. 26회 시험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틀렸죠? 그게 26회 정답. 이게 커요. 자, 역수 관계를 또 따져야겠죠? 자, 조소득 승수의 역수는 여러분이 어디 나오냐 하면요. 비율분석법에 가면 이 용어가 나와요. 총자산 회전율. 자, 조소득 승수의 역수는 비율분석법에 가면 총자산 회전율이 나오는데, 자, 투자된 총자산. 자, 투자된 총자산이 바로 총투자한 금액인데, 이 총투자한 금액이 바로 부동산 가격입니다. 총투자한 금액이 부동산 가격인데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의 비율? 조소득과의 우리가 비율을 말하죠. 자, 그러면 요 역수. 자, 역수는 이 순소득 승수의 역수를 우리는 종합 환원율, 종합 환원율 또는 자본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자본 환원율 또는 종합자본환원율,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 같은 용어. 또 역수, 역수는 우리가 지분 배당률,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 배당률 또는 지분 환원율이라고 해. 지분 환원율을 세전 수익률이라고 하죠. 자, 이 세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 작년 시험에 요거 출제했었죠. 세후 수익률 계산 문제. 자, 올해는 어느 게 중요한지, 여러분 24회는 말, 24회와 26회는 말로 출제했거든요. 말로써. 저 수식을 말로 풀었어요. 그리고 20, 우리가 4회, 작년은 요거 계산 문제 출제했지. 하여튼, 올해는 어느 게 중요한지 아세요? 올해는 요게 중요해. 요두 수식. 올해 시험은 요두 수식이 중요하다. 올해 시험에서는. 예? 올해 시험은 요두 수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림세법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또 우선 또 작년에 또 계산 문제 두 문제 출제했는데 출제한 비율분석법이죠.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원래 또 계산 문제 출제가 또될수 있는 용어죠. 잠시 쉬고 340페이지 비율 분석법부터 들어가겠습니다.